종로에서 이낙연 후보에게 많게는 뭐 18%포인트까지 지금 뒤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상대 후보가 총리로서 무슨 일을 하셨나,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갔다는 그런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종로 선거에서 지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치를 계속하실 것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가정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종로 선거에 선거운동 하시다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우리 태원준 위원부터 종로 선거 질문 좀 이어가 주시죠. 네. 여론조사만 본다면 그 종로에서 이낙연 후보에게 많게는 뭐 18%포인트까지 지금 뒤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불리하다라고 나오는 여론조사 기관에도 많게는 14, 15%까지 차이가 납니다. 어디는 안 좋지만 30몇 프로, 어디는 안 좋으니까 20몇 프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이제 거듭 거기에 유념하느니 가서 우리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대표님께 이렇게 익숙한 곳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공부는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을 종로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종로에서 보냈습니다. 국무총리 시절도 종로에서 살았습니다. 종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상당한 정도로 잘 알고 있고요.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그 종로 후보, 선대위원장, 대선 주자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황 대표님과 이낙연 후보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치인 이낙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번 총선의 구도를 황교안과 문재인 정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턱 밑인 종로에서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총선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하거나 또 염두에 두는 것이 적절하냐는 생각을 하면서 문재인 정권과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좀 질문 내용을 바꿔서 그 행정가로서 그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 이낙연 후보에 앞서서 국무총리를 지내셨습니다. 총리로서 행정가로서 두 분의 스타일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그런 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분석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그 상대 후보가 총리로서 무슨 일을 하셨나,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갈등이 한가운데서 총리로서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 당력, 그 행정력을 모아서 노력을 해왔고 또 대통령 권한 대행의 위기 속에서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갔다는 그런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좋은 인재들이 다 자기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은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하는 이런 것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종로 선거에서 지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치를 계속하실 것입니까? 저는 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신 그 논설 위원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정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아예 배수진을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에 진다면 정치를 그만두겠다 선언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가정을 전제로 다시 말씀을 묻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총선에서 이길 겁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 제가 있을 것입니다.